가요계에 모두를 흥분시키는 음악을 하겠다며 강력한 신인 익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저희는 Feels Excite! 안녕하세요, 익사이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5인 5색의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익사이트는 그만 좀 싸우자로 인기몰이 중인데요. 덥스텝 장르와 일렉트로닉 장르를 합친 댄스홀 장르의 하나로서 가벼운 리듬감도 있고 또 무게감도 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입니다. 무대를 갈 때마다 항상 팬분들께서 저희 무대를 보러 이렇게 와주시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아, 이제 우리한테도 팬이라는 이제 분들이 생겼구나, 너무나 신기했습니다. 데뷔 전 드라마를 통해 얼굴을 알린 민우는 현란한 비트박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. 비트박스를... 어디 누가 소문냈죠? 시작! 막내 비트 또한 귀여운 외모와는 사뭇 다른 중저음의 목소리로 개인기를 선보였는데요. 불이야 불, 우리가 나타났을 땐 전화 안 해도 돼. 119 보석처럼 이 자리를 빛낼 때 baby say one more time. 평균 신장 180cm 이상을 자랑하는 익사이트는 그에 따른 호칭도 있다는데요. 만티돌이라고.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, 만화에서 튀어나온 캐릭터 같다는. 네, 네. 정말 좀 저희도 신기한 정말 저희도 신기한 호칭이 네. 정말 많았습니다. 근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익사이트는 국제 가수 사이처럼 무대를 즐길 줄 아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. 무대 위에서 놀 줄 아는 게 제일 인상 깊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배워야 할 점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싸이 선배님 무대에서 굉장히 잘 노시는 롤 모델입니다. 네, 저희 익사이트 이제 갓 데뷔한 뜨끈뜨끈한 신인이지만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고 항상 노력하는 그룹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면 노래, 춤이면 춤,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준비된 그룹 익사이트.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.